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한번 18절 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청동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에 들이 더 낫다는 것을 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과 책망. 계시록에는 두 가지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칭찬.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야, 이게 뭐 어떤 미래의 어떤 의미냐 뭐 이거를 너무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그 계시에 대해서 이걸 이제 너무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이 교회의 어떤 메시지냐 또 과거에 대한 해석도 있고 또 이것이 그러면 현재에는 어떤 해석이냐 현재에 대해서 현재 미래 과거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먼저는 우리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 주로 이렇게 이제 칭찬에 대한 내용 내 행위들과 중에 나와 있죠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이게 뭐 이 중에 하나만 해도 어렵죠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얼마나 너희 처음 행위들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낫다 이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막 좋은데 나중에는 안 좋아진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이것은 뭐 결국을 보면요. 끝까지 그럼 믿음도 믿음이 더 좋아진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사랑하고 봉사와 인내라는 게 더 기다리고 더 뭐 이 네 가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더 낫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어.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내가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는구나. 또 유혹해 그들로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지 음식을 여기 왼쪽에 20절 그 주석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방이 아니 이세벨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한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사랑이 많아서 예를 들면 이단들도 가까이 하고 이단들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그들과 교제하다가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또 타종교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고 가다가 그 타종교 문화를 또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짬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앞에서 19절만 보면은 참 사람이 착하고 인내가 있고 참 끈기가 있고 성실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상 숭배를 용납해. 세상 문화를 타협해요. 그 여자는 스스로 예언자라고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위협,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응? 악한 것을 타협한다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뭐예요? 응? 용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우리가 신앙이 잘 보세요. 믿음 좋고 사랑이 많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하나 맡기면 끝까지 인내하고 좋아 안 좋아요? 아,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적으로 보면. 근데 그 사람 대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어?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고 다른 데 가서 응? 타종교회다가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이 바쁘다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바빠야 돼. 이해가십니까? 때로는요 이 막 세상 문화 세상 것 막 세상 것에도 너무 바쁠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요. 좋은 것도 있겠지만 위험할 확률이 더 높아요. 좀 조심해야 돼요. 위험할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친구가 많다. 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전도하는 데 이끌지 않으면 오히려 친구 때문에 내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응? 끌려가 버려. 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하러 뭐하고 싶겠어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죠. 빨간 날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버려요? 끌려가 버려요. 또 뭐 친척들, 뭐 무슨 경조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저도 이런 20절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뭐 명절 때 제사도 열심히 지낸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사랑과 책망을 보면서 너희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인내는 잘하지만 무엇을 타협해? 우상 숭배를 타협해가지고 아무 때나 전보러 가고 뭐 안 되면 뭐 불교도 가고 안 되면 뭐 캐톨릭도 가보고 뭐 이게 그냥 다 타협.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 좋은데 개념이 없는 거죠. 착해. 착한데 개념이 없어. 아무거나 다 착하면 되겠어요. 이 20절 굉장히 저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책망했던 게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잘 들으세요.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종들을 가르치게 하고 유혹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보세요. 부모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시험 기간 되면은 오히려 부모가 자식한테 야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임마. 애는 뭐 하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부모가 집사 권사인데 뭐하라 그래? 교회를 못 가게 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아파. 아프면 뭐라 그래? 야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너는 그냥 집에서 쉬어. 그게 들을 때는 굉장히 부모가 사랑이 많고 막 자식을 위해 주는 것 같고 대단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제자훈련 갔을 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저기 교회 이제 목요일에 뭐 평일에 이렇게 제자 훈련하는데 아기 난 지 2주 만에 2주 된 산모가 제자 훈련 받으러 왔대요. 네? 그래서 목사가 내 며느리 같으면 아마 못 가게 했을 거래. 내 딸과 며느리 같으면 야 그냥 쉬라고. 근데 2주 만에 아기 낳고 2주 만에 제자 훈련 받으러 이런 제자 훈련이 뭐 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2시간 3시간이야. 한 번에 한 타임에 최소가 2시간 반에서 3시간이야. 아기 낳고 산후조리 하다가도 제자 훈련 받으러 왔대요. 웬만한 집사 권사들도요 아마 이거 제정신이냐고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 많고 믿음 좋고 인내하고 봉사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른 거에서 무너져버리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아무 때나 교회 빠지고 아무 때나 아무 거에나 다 끌려가고 여기저기 오라면 뭐해? 다 가고.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기도 제목이 이제 올해는 이제 거기다 가니까 이제 내년에는 제가 좀 이제 어디서 부르면 안 가는 게 기도 제목이야. 이제 꼭 가야 되는 거에는 제가 올해 이제 막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 개인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책을 본다든지 연구한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못했어. 그래서 지금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까? 어떻게 하면은 연구하는 데 집중할까? 막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왜 여러분? 아무 거에나 다 끌려다니면 돼야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람을 끌고 가야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끌고 가려죠. 안 끌고 가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끌려다녀. 뭐 여기서 뭐 해야 되고 저기서 뭐 해야 되고 뭐 그냥 끌려다닌다. 끌려다닌다. 21절 22절 시작.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를 기회를 주었지만 그 여자는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22절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질 것이며 그 여자와 더불어 가늠하는 사람들도 그 여자의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 환란에 던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할 뭐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병상에 던져지고 환란에 던질 것이다. 23절 시작. 너 내가 그 여자와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 이 밑줄 치세요. 행위대로 사람에게 뭐 해주겠다고요? 갚아주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내가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것도 알아야죠. 그죠? 네? 하나님 사랑이죠. 은혜를 주시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죄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뒤에는 뭐예요? 책망이죠.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칭찬. 뒤에는 뭐예요? 책망.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아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두아디아에 있는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아무 짐도 지우지 않을 것이다. 25절 시작.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너희가 뭐하고 있는 것을요?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 26절 시작.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을. 27절. 그분이 질그릇들을 부수는 것 같이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28절. 그와 같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내가 또한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29절.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끝까지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뭐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이것을 끝까지 뭐라고요? 붙잡으라. 너희들이 잘하는 것을 끝까지 잘하라 이거예요. 이기는 사람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나라를 다스리는 뭐를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또 뭐예요?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책망하지만, 죄는 심판하지만, 또 그들이 행한 선한 일은 뭐예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뭐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행위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줄 것이다. 이것은 시편의 사고방식과 비슷해요. 시편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크게 말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도 은혜가 오죠. 은혜가. 근데요 이게요, 이 은혜가요, 내가 어떻게 보면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은혜야. 믿으십니까? 잘 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줘. 그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이해가십니까? 은혜죠. 저도 어제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도 감사한 일이 참 많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는 것들이 참 많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권세를 줄 것이다. 권세가 뭐예요? 어떤 힘이에요. 힘.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제일 어려운 믿음이 뭐냐면요,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끝까지. 페이지를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과 즐거워볼까요? 시작. 모든 교회가 같은 신앙의 모습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젊은 것보다 낫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일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하나님 백성을 타락하게 했듯 두아디라 교회도 성도들을 유혹해 성적으로 타락시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 거짓 여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된 자에게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면 결국 큰 환난과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주님은
악한 행위와 생각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늘 자기 생각과 모습이 어떤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돌이키지 않는 자는 어떤 징계를 당하나요? 불꽃 같은 눈으로 주목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징계를 당합니까? 회개를 거부하면 결국 큰 환난과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뭐하고? 칭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뭐하시는 분이에요? 책망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뭐하라고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부모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한테 잘하는 건 뭐라 그래요? 더 잘해라. 그러나 부족한 것, 악한 것은 뭐하라 그래요? 응? 고치라고 하잖아요. 성도들을 향한 권면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들이 지닌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와 통치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은 통치를 허락하실 것이고 주권을 의미하는 샛별을 주겠다고 거듭 약속하십니다.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언제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붙잡고 질문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내가 믿음의 삶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경계할 세상 유혹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믿음 붙잡은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해 많은 민족을 다스리는 뭐예요? 권세와 통치권을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믿음 가는 자에게요. 높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권세가 뭐예요? 높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인내가 결국은 리더는 뭐냐? 결국은 인내하는 자인 것 같아요. 인내하는 끝까지 하는 것까지. 끝까지.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 모임에서 계속 그래도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하나 끝나면 또 사역하고 이거 끝나면 또 계속 이렇게 쓰임받는 거를 보면요. 그래도 이렇게 어떠한 뭔가를 시작하면 끝까지. 그것이 저를 지켜오게 했던 하나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좀 하다가 뭐 해버려요? 말아버려요. 중간에 포기. 이 끝까지 가는 게요. 제가 작년, 올해 이제 부산에 가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처음에 3월 달에 갈 때는요 사람들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요 4월 달에 갈 때 인원이 또 줄어. 보세요. 5월 달 되니까 사람들이 더 줄어.
6월달 되니까 더 줄어요. 네? 9월, 10월 되니까 3명 남았어.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단과학원을 다니는데요. 거기는 뭐 특별히 관리나 출석부나 이런 게 없어요. 여선생님 수업만 해. 애들은 강의만 듣는 거. 근데 한 50명 들어오면요. 일주일 지나면 한 10명 없어져. 또 2주 지나면 한 절반밖에 안 남아. 왜? 이제 중간에 몇 번 빠지니까 뭐 하게 돼? 안 나오게 돼. 그 학원이 관리 감독을 안 하. 단과학원은 그냥 수업만 듣는 거거든. 그냥 100명, 200명. 한 50명 들으면요.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있어. 신기해. 또 2주일 지나면 절반도 안 남았어. 3주 지나면 두세 명 남았어. 4주 때는요. 나 혼자 남았어. 어쩔 때. 강사가 야 너 혼자 왔냐 이래. 저는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요. 나는 그래서 뭘 하면은 좀 끝까지 한다 그런 신념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두날개 하면서 끝까지 10월까지 다섯 뭐 비가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제가 연애에서도 뭐 전도학교 이제 맡은 게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사람 바뀌기 전까지는 끝까지예요. 그냥 끝까지. 뭐 중간에 뭐 그러니까 아 저 사람은 뭘 하면 끝까지 하는구나. 끝까지 하는 여러분 리더가 되려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래서요 그 끝까지 하는 거 못을 보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하다가 말어. 그럼 다음부터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예? 안 맡기죠. 예,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저도 지금까지 저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면 저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것이 저를 지금까지 그래도 많은 일을 하게 하신 은혜가 아닌가. 끝까지 일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또 계속 일거리를 줘요. 계속 일거리를 줘요. 계속 찾아요. 왜요? 사람이 많아도요. 여러분은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많아도요. 일꾼은 적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교회가 많은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만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책임감이 부족하대요. 책임감. 조금 힘들면 그냥 그만둬버려. 조금 뭐 환경이 안 좋으면 그냥 죽단대. 얼마나 안타깝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오늘의 핵심 뭐예요?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 경계해야 될 세상 유혹은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세상 유혹이 뭘까요?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끝까지 못하게 중간에 포기하게 옆에서 막 핍박을 하고 사람들이 괴롭히고 때로는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여러분 사람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남녀가 사랑한다는 것도 이게요 감정으로만 돼요? 네? 마음으로만 돼요? 아니요 노력이 따라가야 돼. 헌신이 따라가야 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은 악한 마귀에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어. 그냥 도중에 그만. 여러분 철로역정 영화 봤죠? 그 철로역정 영화 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그만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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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 주인공이 끝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끝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뭐가 있어요? 유혹들이 있대. 그만두게 하고 중단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이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 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내예요. 가장 좋은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 조나단에도 어제 명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주는 즐거움이 금방 사라지는 유성과 같다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태양보다 영속적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잠깐 반짝하는 거, 반짝반짝.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태양처럼 영원히 빛나는. 오늘의 기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더 넓고 깊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나아가게 하소서.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진리로 저를 채워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 자녀로 자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며 악한 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도록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내 삶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